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절망 없다 하는 데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답을 하나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답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 답은 기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이거는 우리가 신분을 사용하는 키도 됩니다. 또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 키도 됩니다. 여기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집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심판하는 권세 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한 증거는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 응답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스도 이름은 권세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보다도 확실한 증거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는 조건이 뭡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그 이름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 권세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권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